충남도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반말과 막말을 심하게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도의원, 2년 전 행정감사에서도 욕설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본인은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충남도청에 대해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 농민수당 관련 질의를 한 민주당 김득응 의원. 도청 국장이 답변을 하려 하자 아예 말을 못하게 막아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뭘 말을 해? 할 게 뭐가 있어? 국장님께서 할 말 있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뭘 답변이야? 듣고 싶지도 않아. 내 말이 틀렸어? 반말은 기본이고 호통과 윽박을 지르다가 급기야 막말까지 쏟아냅니다. 80만 원이 좀 인상이 됐고 아직도 반성을 전혀 못하고 있어. 어떤 실수를 저희도 노력을 했다니까요. 노력을 뭐해? 감사받지 마로. 저희 감사받지 말라고. 담당 팀장이 보충 답변을 하려 하자 건방지다며 답변을 막고 호통칩니다. 그런 별도 설명을 의회한테 했느냐고. 직거래 팀장 송정인데. 건방지 앉아요. 발언권도 없어. 김득응 의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도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거짓말을 시키니까 목소리가 높아진 거고요. 욱박지르거나 그런 어감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적 부분 저도 앞으로 고쳐나가겠고요. 그러나 김 의원의 반말과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중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심한 욕설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충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 김 의원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김명선 의장이 나서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막말과 반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 차원의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